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트랜지션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엄청 중요하죠. 그냥 무조건 필요합니다. 트랜지션 처리는. 근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원자성을 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용화 선택했고요. 용화관 선택했고 날짜 시간 선택했고요. 어디에 앉을지 좌석 선택했고 비용 결제했고 예매 완료했고 커멘트했어요. 끝난 거죠. 그럼 이분, 지금 자기가 영화 예매한 그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보면 끝납니다. 근데 전부 실패 케이스. 지금 보시면은 영화 선택했어요. 영화관 선택했고, 날짜 시간 선택했고요. 좌석 선택했고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롤백 칩니다, 롤백. 여기서 만약에 취소를 했으면은 이 나머지 앞단계도 다 취소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. 이해되십니까? 이분이 영화관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CGV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분이 좌석까지 선택을 했고 비용 결제 안 했어요. 근데 취소해가지고 전부 다 롤백으로 다 취소해가지고 완벽히 all or nothing 다 전부가 실패해야지만 이 좌석이 다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, 이거 예약할 수 있구나 하면서 예약했기 때문에 매출이 극대화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그 기능들이, 이런 것들이 구현이 안돼 있으면은, 그냥 이분은 결제도 안 하고 좌석만 선택만 했는데, 결제도 안 했는데, 이 좌석은 아무도 결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. 그 손님이 줄겠죠. 매출이 줄겠고.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원자성. 전부 성공할 거면 아예 그냥 쫙 성공해가지고 그분 영화 보게 하고, 실패할 거면은 다 취소해가지고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 있게 하자. 이게 바로 트랜지션 원자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립성. 지난 시간에 고립성에 대해서 약간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고립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 A가 좌석 A열 1을 선택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순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? 좌석 A열 1, 2번은 그 누구도 사용자 A만을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. 그 누구도 사용자 A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는 사용자 A만의 자리여야 됩니다. 그래서 사용자 B는 좌석 A열 1, 2를 선택할 수가 없죠. 맞죠? 아예 그냥 그 좌석에서도 이미 지금 누군가가 예약했다고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좌석 A열 1, 2를 선택을 취소했어요. 에게 A가. 그럼 그때는 사용자 B는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이제 그 다음에는 사용자 B가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로 A가 선택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트랜지션의 고립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정 레코드에 락을 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좌석 A열 1, 2 가지고도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한 로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 중복으로 좌석의 결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트랜잭션의 고립성이 중요하다. 트랜잭션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고립성을 잘 유지해 주면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그 와중에서도 특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,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고립성의 중요성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지션 처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